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 대여섯 편 정도 나누어가지고 계속 다루었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이제 오늘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실용적인 그런 철학 같습니다. 감정과 감각과 본성의 그런 움직임을 억제하고 이성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른 그리스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원조에 해당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이 부패한 대법관들, 판관들, 판사들입니다. 그 내용이 명상록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시대 때도 뇌물을 받고 그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명상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검언이 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어떤 것이야 하는지를 거기에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 검언만으로는 완전하거나 충분할 수가 없다. 모든 일에서 대중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천차만별로 서로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모든 사람의 판단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 즉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서 일관되고 한결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훌륭한 삶, 선한 사람이란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분업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인 겁니다.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산 같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증거가 여러분들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 조직지키고 체계적으로 깔아뭉개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인 겁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교부금을 이런 부여받는 정당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악 기준이 명쾌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검찰이 뭘 해야 됩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가 이런 발각이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뭡니까? 그 선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냥 인생 헛사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에 밥을 먹여주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 기준이 명확하게 써 있고 정의관이 명확하게 되면 절대 뭐죠?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명상록에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선악관을 보라.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본적인 잣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유익, 우리 동료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아요. 지금 나라 일을 맡은 대법관들 하는 잣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단죄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그렇게 다 덮은 겁니다. 망할 놈들인 겁니다. 연배들이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재현을 제외하고 법관들이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지 이 영상물들이 다 역사적 기록이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하늘을 보고서 천체들의 늘 변함없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늘 동일하게 행한다는 것. 그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서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별들에게는 가식이란 것이 없다. 자연에게는 거짓이란 것이 없죠. 자연에는 여러분들 뭐죠? 예, 사기란 게 없습니다. 자연이나 별에는 허위란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식, 허위, 위선, 조작, 사기는 다 인간들이 지신 거죠.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여러분들 증거물을 조사해달라면 당연히 대법관들이 조사를 해야 된 거죠. 그걸 못하겠다. 6월 15일 날 모든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정당 투표가 엄청나게 이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1년이 넘어서 이런 실시된 첫 번째 정당 투표 자유기독 통일당 여러분들 원고 재판에서 민유숙이 나는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리고 6월 15일 날 그걸 다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미안한 일이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범죄를 더욱더 확장시켜가지고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통해가지고 완전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하겠죠. 일곱 번 노예 상태에 있었으니까 거의 뭐 완전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봐도 여러분들 그 완전 노예 상태에서 조금 성적이 나왔다고 희희낙낙하는 것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수준인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어렵게 되더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희한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선악관이 무너진 국민들은 그것이 필적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유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유를 묻는 겁니다. 너희들 부정했지? 너희들 도둑질했지? 너희들 선거 사기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다섯 권의 책은 공병원한 사람과 제야 전문가가 외치는 자유인의 함성이자 자유인의 외침인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지. 너희들이 도둑질했지. 너희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했지. 너희들이 득표수를 조작했지. 너희들이 공범이 누구지. 주범은 누구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에 낱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노예라면 저는 침묵할 겁니다. 나는 노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자식들이 그들의 노예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노예가 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가 지금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부정투표지가 나오더라도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조재현과 천대엽과 박정하와 민유숙과 김선수와 안철상과 김명수의 여름 주장인 겁니다. 나쁜 놈들인 거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고 그런 불의가 성행해서 그들의 부정이 뭡니까? 그들이 사법권을 장악해가지고 그냥 그 불의와 불법을 다 덮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노예인 거죠. 배가 부르더라도 노예인 겁니다. 그 배가 언제까지 부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참 압권이네. 에피텍토스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인데 그 어떤 도덕도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쳐서 살아갈 것이냐 제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다. 얼마나 통렬한 이야기입니까? 이 에피텍토스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니까
아마 마르쿠스 아울릴리스 황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에 에피테토스 철학을 여러분들 그대로 넣었네요. 그 어떤 도둑놈들도 우리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쳐서 살아갈 것이냐 제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다. 이게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2000년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둑질들을. 또 여러분들 에피테토스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도 재판관들의 이런 매수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테토스가 재판장이 공정이란 부분들을 일상화해야 될 재판장이 다른 대중들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판단을 받고 부끄러운 일이겠죠. 이제 다음번에는 이번에 이 철학이 좀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에피테토스 저술을 내일부터 한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월 30일 날 나온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그냥 책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선거의 참정권을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나라 구하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한국인들에겐 재앙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허술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많은 그냥 제 연배 사람들처럼 한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가시밭길이 너무나 눈에 이런 밟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이 운동에 관한 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달라지거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